Jimin got his ears 스크린지 pierced. 듣지 않았나? 저 귀뚫은 썰도 제가 얘기해 줄까요? 제가 그때 여기 서울 올라오고 귀를 뚫게 됐어요. 어떻게 뚫게 됐냐면 김태형이랑 저랑 약속을 했어요. 학교 친구들이랑 이제 다 같이 주말이었어요. 모여서 놀자 이렇게 된 거예요. 그래서 제가 뭐 어디 와 저기 왕십리 지하철역인가? 저기서 만나자고 이렇게 된 거예요. 학교가 그 근처였거든요. 그래서 그 지하철 앞에서 몇 시에 만나기로 했지? 점심 전이었던 거 같아. 점심 후였나? 어쨌든 만나기로 한 시간에 제가 갔는데 저랑 제 친구 한 명만 나오고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. 김태형한테 그래서 한 40분이 전하고 전화했어요. 야, 어디냐? 이랬는데 나 이제 일어났어 이러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태형이 그때 2시간 반, 3시간 기다렸었어요, 그날. 이건 아닌데, 이렇게 하면서 계속 기다리다가, 한 1시간 반쯤 기다렸을 때, 거기 보면, 막, 밑에 뭐, 상가같이 뭐 팔고 막 이런 게 있는데, 거기서, 막, 귀걸이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. 그거 보고, 할 것도 없는데 귀나 뚫어볼까 해서, 이제 그냥 거기 앉아가지고 바로 귀를 뚫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때 처음 귀를 뚫게 되고, 그 뒤로 이제 귀를 뚫는 게 매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막 여기 다 뚫어봤는데, 저는 귀가 잘, 안 아물어요. 그래서 귀를 뚫으면 금방 빼게 되더라고요. 많이 굶어서. 남아있는 거는 지금 여기 이렇게 세 개밖에 없어요. 오랜만에 귀 뚫으러나 한번더 가볼까요? 때 네, 그만 뚫어? 알겠어요. 뚫고 싶었어요. 근데 연골은 항상 뚫고 싶었는데, 근데 안 나와서 못 뚫어요.